안녕하세요. 님빠에게 물어봐. 님빠 인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님빠에게 물어봐 첫 번째 시간 진행하기 전에 이번 주 무료 패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헤링본 자켓을 여러분 이번 주 무료 패턴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게요. 노치드 칼라 좀 어렵지, 좀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초보자라도 무료 패턴을 나눠드릴 때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노치드 카라를 만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한 자켓이고 요번 한겨울 지나면서부터 이제 2월, 3월, 4월까지도 입으실 수 있는 자켓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뭐죠? 림빠 내가 만든 소매는 왜 안 예뻐요? 아, 이거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지라고 했던 거죠. 초보 단계에서 이제 중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지도 만들고 스커트도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뭐죠? 상의로 가면서부터 여러분들 만드는 벽이 생겨요. 그게 바로 소매예요. 지금 요령을 모르면은 소매를 잘 달아 놓으면은 뒤로 슈퍼맨 뒤로 달린다든지 여기가 찝힌다든지 막 이런 소매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어렵게 느껴지는 소매를 쉽고 예쁘게 달 수 있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볼게요. 소매 종류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셔츠 소매처럼 홈줄이기가 없이 한 번에 소매가 딱 맞는 소매, 그 다음에 어깨가 드롭되어 있는 소매, 드롭된 소매도 이세가 없이 홈줄이기가 없이 딱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소매를 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홈줄이기로 소매를 다는 거예요. 리빠! 홈줄이기 말고 그냥 다 그러면 홈줄이기 없이 달아버리면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처럼 우리는 자세가 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소매를 달면은 이렇게 하고 소매가 있지 않아요. 자, 홈줄이기가 없는 소매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달려요. 자, 그런데 홈줄이기를 해서 단 소매는 차렷이 돼요. 자, 우리가 홈줄이기 없는 소매를 달면 이렇게 달면은 우는 데가 없이 예쁘게 달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면서부터 이 사선주름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홈줄이기가 없는 옷들은 대부분이 편한 옷에 그래요. 브라우스, 뭐 셔츠 같은 거 어깨가 드롭돼서 소매통이 넓은 거에는 홈줄이기가 없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소매가 달려도 이렇게 오면 여기 살짝 울어요. 울어도 얘는 핏보다는 편안한 곳, 그 다음 활동성이 편안한 옷에 홈줄이기를 안 해요. 자, 그럼 돌아가서 홈줄이기를 하면 차렷이 이렇게 딱 돼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렷이 되면서도 우는 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 홈줄이기로 소매를 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홈줄이기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고 맨 마지막에 공장 용어라고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꾸라찌라는 거를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다는 게 있어요. 그거까지 영상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첫 번째가 1번, 홈줄이기를 하는데 옷담수를 박아서 살살살 땡기다 보니 골고루 잡히기가 어려워요. 그쵸? 이 부분을 해결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자, 홈줄이기를 옷담수로 잘 땡겨가지고 달았어요. 근데 박다 보면 이제는 찝히는 현상이 생겨요. 찝히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 옷을 해놔도, 와우, 이거 뭐지? 라고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매가 딱 달렸을 때, 예쁜 소매는 뭐냐면, 쭉 와서, 앞에 부분보다 우리가 잘 옆에서 볼게요. 소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와요. 살짝 앞으로 와야지 예쁜 소매가 돼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야지 그게 소매가 되냐? 소매 부분의 홈줄이기 낯이 표시와 어깨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이 소매가 예쁘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소매를 여기서부터 쭉 박다 보면 안 맞아요. 홈줄이기가 덜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남아요. 그럼 어떻게 막 몸판을 땡겨서 억지로 맞춰요. 그런 다음에 옷을 놔보세요. 여기가 다 울어요. 몸판이 울어요. 땡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 아, 한 0.2mm, 3mm 정도가 안 맞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몸판을 땡기는 거죠. 이 0.3mm, 2mm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을까요? 그 팁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홈 줄이기가 어려워요. 오땀수로 골고루 잡기가 어려워요. 자, 지금 영상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낫지서부터 한 13cm, 13cm를 여기가서부터 여기까지 홈줄이기를 이렇게 해서 2cm를 줄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너무 내려가면은 옆에 주름이 잡히면 안 된단 말이야, 홈줄이기가. 자, 그런데 홈줄이기에 이게 단점이 홈줄이기를 손으로 이렇게 쭉쭉 당긴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제 4땀수나 5땀수를 놓고 이렇게 쭉 박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를 빼고 샤링을 막 이렇게 잡으면 이게 규칙적이지가 않게 될 거 아니야. 자, 노르발을, 자, 요런 주름 노르발이라고 해서 이제 공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주름 노르발이 있어. 그러면 주름 노르발로 교체를 해. 자, 해서 내가 주름을 많이 잡고 싶다 그럼 나사를 뒤로 조절해서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자, 0.5mm 정도로 여기를 이제 쭉 박아주는 거야. 이렇게까지 박아주면 주름이, 자, 이제 규칙적으로 좀 이렇게 골고루 잡히잖아, 주름이. 그지? 그리고 이렇게 살짝 말려주면서 내가 너무 주름을 많이 잡으면 찝히지만 여기는 찝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잡히는, 이렇게. 주름이 전체적으로 2cm 정도, 이 정도 박으면은 2cm 정도가 자유롭게 이렇게 박혔단 말이야. 어때요? 노르발, 주름 노르발을 활용해서 홈줄이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요. 가정용에도 주름 노르발은 있고요. 공업용에도 주름 노르발은 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름 노르발로 먼저 0.5mm 정도로 박으신 다음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어디,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의 12cm, 13cm씩 중심, 어깨선에서, 어깨선에서 12cm, 뒤에서 12cm에서 13cm를 홈줄이기 해줘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전체 다 홈줄이기를 땡기려고 해요. 안 돼요. 아니, 여기 부분이 이 홈줄이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가 휘어지게, 앞에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소매가 이렇게 달려있는 애가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홈줄이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까지만 홈줄이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홈줄이기를 할 때 노르발, 주름 노르발을 한번 사용해 봐라. 자, 홈줄이기 양이 좀 많다 그러면은 나사를 조여서 좀 더 주름을 많이 잡혀주는 거예요. 알았죠? 그 부분 저 해보세요. 너무 예쁘게 달려요. 손으로 땡기는 규칙 없는 것보다는 주름 노르발로 두루룩 박아주면 정확한 규칙으로 주름이 잡힐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렇게 박다 보면 찝히는 현상 환장하겠어요. 이 주름을 잡다 보면 이게 이세라는 부분, 홈줄이기 부분이 골고루 돼 있지만 박으면서, 아, 이게 찝혀요. 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겉 몸판 위에 소매가 올라가야 돼요. 항상 미신 위에 소매가 올라가야 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몸판을 위에다 올려놓고 박고 계시면 100% 찝혀요. 몸판 위에 소매를 올려놓고 홈줄이기 한 소매를 올려놓고 말아주세요. 그냥 미싱으로 오다 보면 이게 찝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어깨 낮죠? 얘랑 잘 맞췄다고 치면 밑에 거는 그대로 오면은 얘는 말아주는 거야. 이렇게 말아서 여기랑, 자, 이렇게 같이 말면 기장은 여기서 맞잖아. 그럼 얘만 말아줘. 말아주면서 손가락으로 슥 말면서 살짝 여기 당겨줘. 그러면서 여기를 말면서 박아주는 거야. 이렇게 말면서, 이렇게 살짝 말면서 이렇게 소매를 달 때 말아주면서 박아줘라. 그러면 찝히는 데가 없어진다. 자, 이렇게 찝히는 데가 이렇게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매를 박았고 나왔을 때 남는 부분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박는 거예요. 자, 몸판을, 옆선을 다 박지 마세요. 여기 부분 위에서부터 한 4-5cm 정도 띄고 박아놓고 몸판도 여기서부터 4-5cm를 띄고 박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여기 부분에 가서
안 맞을 수가 있어요. 0.2mm, 0.3mm가 소매가 커가지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이기 때문에 아직 홈 줄이기를 잘 못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쭉 박다가 예전 같으면은 0.2, 0.3mm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남으면 막 이게 찝혀요. 안 그러면 몸판을 막 당겨서 맞춰야 돼요. 소매를 엽서를 다 박고 몸판을 엽서를 다 박고 달다 보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자, 어느 정도 중급 정도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홈 줄이기를 잘 줄여지면은 그렇게 다는 게 굉장히 더 편안한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급에서 초보 단계의 소매를 처음 달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몇 번 달아봤는데 실패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4, 5cm 소매 빼고 박고, 여기도 몸판도 4, 5cm를 여기까지 터서 박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펼친 상태에서 쭈르륵 박는 거예요. 소매 부분도 박고 딱 여기서 맞춘 다음에 소매 부분도 박고 그 다음에 제껴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한꺼번에 밑단을 이렇게 돌려주면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나 뭐 일루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 낯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진 않고요. 뒷부분이라든지 앞부분서부터 한 5cm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 낯지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옷이 예쁘게 달려요. 자, 그러면 님봐. 홈줄이기로 해서 예쁘게 달린다라는 게 어떤 게 예쁘게 달렸다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홈줄이기를 딱 해서 달았을 때 제가 이렇게 차렷을 할 때 잘 봐봐요. 차렷 한다고 이렇게 차렷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차렷 자세가 돼요. 이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소매가 똑바로 떨어지면서 우는 데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도 옷을 만들어 놓고 입거나 이렇게 걸쳐 놨을 때 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잘 달린 거고, 앞으로 똑바로 이렇게 나왔을 때 잘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중심에서 앞으로 한 2, 3cm 정도 앞으로 살짝 오게끔 떨어지는 게 예쁘게 달린 소매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매를 좀 쉽게 다는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마꾸라지라는 게 있어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로 한 15cm 정도를 바이어스로 한 2.5cm 정도로 박은 다음에 시접 쪽에서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시접 쪽에서 박아주시면, 왜 이거를 하느냐면 우리가 홈줄이기를 해서 투매를 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살살살살 우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마꾸라지라는 것을 안 달아주면 여기 부분이 살살살 울게끔 되고 여기가 꺼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마꾸라지는 좀 넓어요. 그거는 기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성을 사서 다뤄주지만 여자는 마꾸라지가 따로 안 나와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바이어스로 재단을 해가지고 2.5cm 정도죠. 1인치 정도를 잘라서 중심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다뤄주는 거예요. 17cm. 우리가 홈줄이기 했던 부분들이 자국이 안 나고 예쁘게 달려요. 와우, 이 꿀팁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잘 예쁘게 달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깨 각도에 대해서 옷 입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게요. 어깨가 처진 사람은 어떤 옷 형태의 변화가 생기냐면 어깨가 처지면은 앞에 부분이 세린다고 해서 겹쳐지는 현상이 생기고, 어깨가 올라간 사람이 되면 앞에 중심이 옆으로 도망가는 현상이 생겨요.
와우, 그럼 립바 어느 정도가 어깨가 처졌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제 어깨는 처졌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조만간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어깨 각도는 16도에서 20도가 좋다. 뭔 소리야? 자,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끔 아, 어깨 각도에 따라서 이 옷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는 거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림빠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카카오톡 링크로 올려주시면 저 림빠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아까 무료 패턴 여기 밑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번 주 무료 패턴도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이제 자주 올려드릴 건데 제가 자주 올리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저 에너지가 굉장히 좋아요. 저 림빠가 좋은 콘텐츠의 영상을 자주 올리는 걸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만 저 림빠가 에너지를 받고 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에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자, 림빠에게 물어봐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올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자주 올려요? 라고 할 정도로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